최근, 네. 제가 어지간하면은 최대한 존칭이나 이런 거다 해드리는데, 황아무개라고 부르겠습니다. 황아무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말도 안 되게 비난해서 저는 이거 봤을 때또 헛발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아무개가 제멋대로 끝장내겠다는 황교안 대표. 죄송합니다. 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아무튼 황아무개는 왜또 같은 황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황아무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 대회에서 공수처는 친문 개수타포라며 헛소리를 남발했습니다. 이날 규탄 대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닷새 후인 지난 10월 19일 이후 두달 만에 열린 대규모 장애 집회인데, 자유당을 뺀 여야 4 플러스 1의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공조를 거론하며 며칠 전 예산 통과를 보면 국회법도 망가뜨리고 문 아무개가 제멋대로 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했다.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황아무개가 헛소리 한 거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진짜 알고 저러는 거면 정말 답답한 거고, 뭐 모르고 하는 거라 해도 그 정말 답답한 거고, 둘다 답답한 건 매한가지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잘 모르시는 분들을 두고 저는 일종의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이 어떻게 독재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선거법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이게 이 독재 완성이 되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얼마나 내주는 겁니까 이게? 나중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지금 말이 정말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황교안도 이 정도는 알 거란 말이에요. 저 양반이 이걸 모르고 저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거짓말로 가짜뉴스로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걸 보면서 진짜 와, 전 그래서 그 조원진 대표도 정말 심하게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를 순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갖고 그렇게 거짓말로 낚아가지고 저짓거리 하고 있는 게 저게 정치입니까? 저 사기치는 거지. 저게 만약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저런 짓 했다고 해보세요. 바로 저 깜빵갈 짓이에요, 저게. 근데 정치인으로서 모든 게다 정치인으로서 뭐 한다 이러면 다 그냥 용납이 된다는 게참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저 인간들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사기치는 사람들로밖에 안 보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됐고 이제 입법부 하나 남았다. 다 무너지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걸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말이 됩니까 이게? 행정부와 사법부가 도대체 어떻게 장악이 됐다고 하는지 전 도무지 모르겠고, 참뭐 이걸 참 읽는데도 참와참 릴렉스 하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다 이해하자는 입장인데, 참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저 와중에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3대 게이트가 열리는 날 문재인 정부는 끝장낼 것이라며 공수처가 있다면 3대 게이트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새로운 원내대표 심재철 씨도 저렇게 당당하게 헛소리를 했죠. 말이 됩니까 저게? 자잘한 군소정당들은 이득 보고 한국당은 손해보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럼 민주당은 손해 안 봅니까? 도대체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배분해야 그때 알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모르고 저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짬짬이 집단들을 4 플러스. 짬짬이 집단이 뭡니까? 정치하는 양반이. 더불어민주당이 몸통이고 군소정당이 모여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겠다고 하는데 니네들이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진짜. 아니 제가 진짜 어지간하면 격식 다 차리고 저막 욕하는 분들 다 대우합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아무개가 뭡니까? 저황 아무개씨랑 심 아무개씨는 제가 도저히 그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건 저게 정치입니까? 저러니까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전 진짜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도 제가, 요약해서 다루겠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근데 저도 저들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고 막 혐오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잘못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제발 부디 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